이전 세대에 비해 100kg이나 가벼워진 골프.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귀뚱으로 들어도 술술 들어오는 김 박사의 자동차 탐구 생활. 오늘은 자동차 경량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경량화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자동차를 가볍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꿈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선 엄청난 연구 노력이 필요하고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7세대 신형 골프는 기존 모델에 비해 최대 100kg이나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중량을 100kg 줄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소형차 부문에서 이 정도의 감량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죠. 이는 마치 다이어트 할 때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일수록 감량하기 더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경주용 차량을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내부를 살펴보면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체 외에 다른 일체의 옵션이나 장비를 달지 않은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안 그래도 작았던 골프는 어디서 100kg을 뺐을까요? 모델과 엔진 및 사양에 따라 달라지지만 골프를 다섯 부분으로 나눈다면 중량이 빠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장치 3kg, 특수장치 12kg, 엔진이 22kg, 주행장치에서 26kg, 그리고 상부구조에서 무려 37kg! 새로 나온 7세대 골프가 가벼워질 수 있었던 이유, 폭스바겐의 차세대 생산 전략인 MQB 방식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차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 기존의 플랫폼 방식을 버리고 조립 키트 방식을 채택해 크기나 중량, 생산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뼈대가 굵었다면 아무리 다른 데서 줄여도 안 되는데 이 뼈대 자체를 가볍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오! 오! 그런데 뼈대를 가볍게 만들면 과연 안전할까요?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소재의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량화 소재로는 자동차용 고강도 강이나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무게를 10%가량 줄이면 연비는 3에서 8%까지 개선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경량화는 모든 자동차 업계의 화두. 실제로 도요타와 BMW는 기술 공동 개발 협약을 맺고 강화수지 등 첨단 재료를 활용한 차체를 공동 개발, 경량화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가벼워지면 빨라지고 경제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동차, 이제 조금 더 가벼워질 필요가 있겠죠?